자마수 6강 2번입니다. 2번. 먼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일단 선생님이 먼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거 우선 제끼고 우리 한번 전체를 보도록 하자. 자, ambitious individuals. 야망 있는 개인들. 해놓고, 명사 뒤에 ing니까, 이거는 이제 형용사지.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어떤 개인들?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개인들은 often look to the internet. 종종 인터넷을 봅니다. 뭐로? Potential way, 잠재적인 방법으로. 자, 방법 밑에 들러붙지. 어떤 방법이지? Become successful business owners, 성공적인 사업 소유자가 되는 그런 잠재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러나, 자, 그러나가 딱 나오네. 바로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러나, 자, 많은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 우리 only to 나오는 것은 이 to 부정사의 이제 우리 결과로 해석해 준다. 결국 뭐뭐 했다 이거야. 자, 시작해서 결국 fail 실패합니다. 몇달 뒤에. 그지? 그리고 이거는 달, 왜 months, s가 있잖아. s가 있다는 거는 셀수 있으니까 a few months. 오케이. 자, 그리고 what is it that keeps these businesses from becoming successful? 자, what is it that 하면 이거는 무슨 구문이냐면 이 사실 강조형 법이야, 강조 구문. 자, 예를 들어서 이거지. It is, 예를 들어서 A가 있다고 치자. A. That, 이제 뒤에는 똑같다고 보자. Keeps, 이렇게 뒤에 쫙쫙쫙쫙. 그럼 이거 강조형 법이잖아. A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를 보면,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A입니다. 이거잖아. 그럼 이 A에 대해서 묻고 싶단 말이야. 이게 그럼 뭐 what이 될거 아니니. 근데 영어는 WH는 자기 앞으로 가게 되지. 문장 제일 앞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의문문이 되면 이건 도치가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꼴이 What is it that? 이렇게 빵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강조용법이 도치된 거라는 거 생각하고, 아니, 강조용법을 의문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 What is it that? 하면 해석할 때는, 우리가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해석이 쉬워. 그래서 무엇이 막습니까? 왜 막는다고 하지? 요 keep A from이잖아. keep A from B. 자, A가 B하는 것을 막다. 뭘? 이러한 사업체들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첫 번째 것으로 They attempt to do everything at once. 그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그지? 이게 첫 번째 실수. 그 다음에 또한, 자, 또한 이런 거 자, 순서 잡기 잘 봐라. 또한 그들은 They don't take the time.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 적절하게 그 경쟁을 조사할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들어간다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는 자, 이거는 뭐 문제가 딱두 가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 또 다른 문제는 that they undercharge 하면 그들이 가격을 낮게 매긴다는 것입니다. 뭐에?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가격을 적게 매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격을 적게 매기면 수익성도 떨어지잖니. 그지? 그리고 finally 마지막으로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릅니다. How to effectively market their businesses online?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온라인에다가 market 광고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광고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avoid these four mistakes. 이러한 네 가지 실수를 피하세요. 자, 명령문 end니까 이거는 그러면이지. 그러면 your internet business could be a success. 당신의 인터넷 사업은 성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네. 오케이. 인터넷 사업을 실패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자, 수고했다.